경상북도 안동은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가문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다. 현재도 안동 시내 종택은 88곳, 불천이 종택은 47곳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가가 있는 지역이다. 종가라면 어느 곳이나 가품과 학문을 제대로 잇는 훌륭한 후손을 배출하는 것에 큰 힘을 쏟았다. 그것이 조상에 대한 예와 효를 다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옛부터 종가 문화는 훌륭한 인물을 기리고 그 인물을 본받고자 하는 염원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집안을 종가로 세우기 위해선 나라의 인재가 되어 공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였다. 우리 원래 조상대사는 4대까지 4대 봉사를 지내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 4대절을 넘어서도 천년 만년 후손 대대로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불천이었습니다. 그 불천이로 추대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집을 종가로 승격시켜주는 거죠. 종가 중에서도 명예가 드높은 불천이 종택. 이를 위해선 종택, 종손, 문집, 서원, 정자와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종가의 핵심인 종부와 종손, 이들은 한평생 가문을 위해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이다. 종손과 종부의 주요 의무는 봉제사, 접빈객. 명절, 기일, 불천이 등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종가의 봉제사다. 종가의 제사는 1년에도 수십 번. 종가의 전통과 절차에 맞춰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제사 풍경과는 사뭇 다른 까다로운 법도가 가득하다. 종손과 종부의 두 번째 의무인 접빈객. 언제 어느 때고 집에 손님이 온다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종가다. 종가의 접빈객은 몇 날 며칠이고 손님이 계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배품의 미약을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축한사발 대접을 하더라도 빈입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리고 실은 내색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종가에 깃든 접빈문화입니다. 그래서 종손과 종부는 이 봉제사 접빈객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부와 종손은 가문에 선택받은 이들임과 동시에 평생 가문의 상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의 가문의 문집이나 족보와 같은 중요한 문서들은 목판에 새겨 보관했다. 종가에서 서책이란 가문의 정신과도 같았기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할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종가에서는 가문의 역사와 유교 정신이 함축된 목판을 귀히 보관해 오고 있다. 얼마 전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의 유교 책판의 유구한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교 책판은 305개 문 중에서 기탁한 718종 64,226장, 종가의 문집, 예약서, 전기류, 의약서, 지리서 등 내용의 종류도 다양하다.